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가운데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주택가를 무차별로 폭격했습니다. 제2의 도시 하르키오에서는 최소 51명이 다치거나 숨졌습니다. 핵전쟁 가능성까지 나오는 우크라이나 상황 자세히 분석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3.1절 기념사에서 김대중 정부를 첫 민주정부로 표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영삼 정부 업적을 모를 리 없다며 지긋지긋한 편가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 명동을 찾아 부동산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세 사람과 처음으로 신촌 합동 유세를 열었습니다. 방역 패스 중단 첫날 홍대 거리를 취재했습니다. 매출이 늘 거란 기대와 감염 확산 우려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현대차 러시아 공장이 닷새 동안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대러 제재가 본격화하면서 우리 기업 피해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뉴스9에서 뵙겠습니다.